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저하고 관상 공부하시죠?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몽타주입니다. 제가 오늘 몽타주를 준비한 것은 이 얼굴, 이런 얼굴은 어디에 해당되고 운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굉장히 날카롭고 매섭고 섬찟하죠? 살기가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형태, 얼굴 모습도 날카롭죠? 날카롭다. 전체적으로 눈도 그렇고 얼굴 형태도 굉장히 날카로워. 그런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오행으로 봤을 때 어디에 해당되나? 우리가 오행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미 올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음양오행은 동양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관상, 뭐 사주, 수상 이런 게 근간을 이루는 게 이게 음양오행입니다. 오행이란 것은 목, 화, 토, 금수죠. 목은 나무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얼굴형이 좀 길쭉합니다. 그리고 화는 날카롭습니다. 뾰족하죠? 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 그리고 토는 둥글고요. 금은 네모나고 방정하다. 수는 크면서 둥근 듯한, 좀 하관이 좀 더 큰 듯한 이런 얼굴입니다. 이 오행의 얼굴은 관상가마다 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확고하게 정립된 건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화형의 얼굴로 봅니다. 왜 화형의 얼굴로 보냐면 불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불은 불규칙하죠. 그리고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불의 모양을 보게 되면 위가 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신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왜 역삼각형으로 봤냐 그러면 발화점, 성량을 딱 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량을 이렇게 딱 키게 되면 여기서 불이 이렇게 확 나죠. 이 삼각형만,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화형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 하관이 좀 뾰족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귀라든지 광대뼈라든지 느낌 자체가 좀 날카롭다, 좀 성깔이 있게 생겼다 이런 분들이 화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자는 화형의 눈도 화형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는 굉장히 성격이 한마디로 보면 불같은 사람입니다. 칼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과 같은 평정심, 물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심하는 마음, 항상 평정심을 갖지 않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얼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